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고슴도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고슴도치는 작은 포유류로서 주로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지역에서 발견됩니다. 그들은 특이한 더듬이 모양의 가시를 가지고 있으며 둥근 몸과 짧은 다리를 가지고 있어요. 몸 길이는 보통 15cm에서 30cm 정도이며 몸무게는 400g에서 1.6kg 정도입니다. 고슴도치는 주로 야행성 동물로서 밤에 활동을 합니다. 작은 곤충, 노루, 개구리 등을 먹으며 또한 채소와 과일도 먹어요. 먹이를 찾을 때에는 뛰어난 후각과 청각을 활용하여 먹잇감을 찾아내며 가시를 이용하여 위험을 피하고 적극적으로 방어합니다. 특히 위협을 느끼면 몸을 둥글게 말아서 가시를 드러내고 이러한 방어적인 행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슴도치는 단단한 가시와 귀여운 외모로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동물로 여겨지며 애완동물로서도 인기가 있어요. 그러나 애완동물로서 기르기 전에는 적절한 지식과 책임이 필요하며 특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슴도치는 야생에서도 보호가 필요한 종 중 하나입니다. 서식지 파괴와 생태계 변화, 불법 사냥 등으로 멸종 위기에 처한 지역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안들에 주의를 기울이고 고슴도치와 같은 아름다운 동물들이 미래에도 존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고슴도치는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는 동물이에요. 그들의 생태계를 보호하고 보존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며 이를 위해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고슴도치와 같은 소중한 생명들이 미래에도 계속해서 존재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